폭우를 동반한 장맛비 소식이 이어지는 요즘입니다. 이 지난해 침수 피해를 겪었던 곳들은 아무래도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. 더욱이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경우 이 서비스 이용에도 차질이 생기는 만큼 만반의 대비가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.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최유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노연경 씨. 일주일에 두 번 자녀의 감각통합 치료를 위해 이곳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8월 폭우가 쏟아져 복지관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2주 가까이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. 정말 피해가 심각했었어요. 왜냐하면 그 치료실에 다 잠겼거든요. 수업에 필요한 그런 준비물이라든가 이제 원래 그 세팅된 그런 뭐 가구나 이런 기구들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망가져서 이제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. 올해 장마를 눈앞에 둔 지금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걱정과 불안을 잠재우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. 슬슬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작년보다 폭우가 첫 번째 안 내렸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철저하게 뭐 구청이나 아니면 복지관 측에서 잘 적절하게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지만 복지관 지하에 위치한 서울 남부 보호작업장은 3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입니다. 침수 피해로 인해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출근을 못하게 됐습니다. 작년 8월 8일 날 비가 많이 왔었어요. 비가 많이 왔어. 오늘 날 비가 많이 왔는데 출근을 못했어요. 그룹홈에 있다가요. 9일 날 출근을 못했어요. 전화 연락이 와갖고 출근을 못해갖고 바로 집으로 귀가했어요. 한 일주일 동안 출근을 못했어요. 일주일 동안. 작업장 측도 곤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.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적자를 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침수 피해로 인해 납품을 기다리는 물건들이 젖어서 못 쓰게 됐고 한동안 작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결국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미리 대비하는 것뿐입니다. 기상청이나 이런 곳에 수시로 확인을 해서 비 이제 예상 강우량 등을 확인을 해서 비상 근무를 하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폭우나 아니면 침수 위험지 지역에 이런 경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편 기상청은 올해부터 집중호우 발생 최소 20분 전 긴급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도 인공지능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를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.